왜 꾸세요? 음악 왜 꺼졌어요? 아, 음악을 좀 줄여달라고 해. 이게 주세요. 너 엔진이 좀 죽어요. 나도 이거 싫었다 했어. 눈부시 아무리 흐른다. 뭐요? 물이요.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뭐요? 물이요. 그치? 내 진짜 뉴스 보고 환장하는 줄 알았네. 뉴스 봤어요? 거지니까 뉴스도 안 보고 사는 줄 알지? 뉴스에 뭐요? 저기 재난 일어났지 이제. 몰라? 하수 저기 밑에 그 저기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정비하러 들어갔다가 세 명 떠내려갔잖아요. 몰라? 이 더운 날 물이 그렇게 좋아갖고 우리가 물을 막 찾고 해수욕장 와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7시에 그 좋은 물 속에서 나오라는 거 뭔 줄 알아? 인제 안 만들려고 나오라는데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양반들은 누군가 모르겠어. 맞지 언니? 그래도요 목마르면요 또 물을 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. 그치요? 우리 돈을 못 갖고 나와갖고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을 한 잔 잡수고 싶은데 억지로 참지 말고요 여 뒤에 가서 5만원 이름 대고 5만원어치 물을 먹든가 아니면 여 뒤에 와서 한 잔 달라내서 잡수든가 되고 목말르면 잡지 마셔요. 아셨어요? 예. 내가 이옷자를 하니까 대꾸를 하네. 아셨어요? 예. 그래 이제 우리 좀 이따가 나영이 가수 나올 건데 5만원이는 이제 이쁜 노래하고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포기하려고. 이쁜 것들 천지 백갈로 다 있어갖고 난 엄마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거지같이 사는 인생이 편안한 것 같아. 그치? 그래서 난 그냥 이렇게 노래나 부르고 좀 이따가 용팔이 불러가지고 니랑 나랑 한판 두들기자 이런 거라고 에이씨구나 저씨구나 이런 거 난 하려고 나는. 그게 좋겠지? 엄마 내가 뭘 했다고 박수를 치는가? 그냥 좋아. 보기만 해도 좋아. 봐봐 엄니처럼 이렇게 살아봐. 얼마나 건강해. 자 이슬아 거기에 보면 사랑할 나이라고 해놓은 게 있다. 사랑할 나이. 엄니 엄니가 지금 딱 사랑할 나이요. 딱 좋은 나이. 내 나이 사랑할 나이. 내가 한 곡 불러줄게. 준비됐으면은 내가 반말하는 게 기분 좋은 양반들만 박수 쳐라. 가자. 어시고 예약이 해놨다. 어시고 저거 자, 이제 하는 나이 꼭꼭히 나이를 공부시하지 말아요. 인생에
막 울리면 야! 내 목소리가 워낙 목청이 큰 목소리라 딴 사람들이 부담이가 머리야 여기가 불리나 쟤 어이 사람이나 여기 할까? 여기 먼저 할까? 예? 여기 먼저 아이고 고마워 언니야 팬이에요? 네. 문구점 하세요? 네? 문구점을 하세요? 뭔 말인지 못 알아듣지? 잘생겼네 그 안면에 있어서 내가 속내 그냥 알아맞혀보라고? 참나 10만원 10만원 필요 없는데 근데 안면이 있네 팬이에요? 팬이에요 여기도 문방구 아세요? 네? 신청 보고 서울로 간소 네? 서울로 간소 서울로 간소? 서울 안 가 저기 뭐 원하는 거 있어? 그렇지? 원하 많다 오시기 내가 신기하는 거 나중에 신기 서울로 간소 몰라 뭐 아니 근데 안면이 엄청나게 많아서 내가 서울인데 못 맞춘다고 지금 치매라서 약 먹고 있는데 뭘 맞추라는 게 지금 뭐여 얘기를 야 전라도에서 봤어 전라도 안 가지고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아 내장산에 그 저기 간다고 해서 그 양반 이렇게 하고 보니까 못 알아보잖아 그때는 좀 있어 보이더만 오늘은 별로 없어 보이네 맞네 그치 그리야 아이고 그리야 전라도에서 봤다, 어이! 내 애인이 아니고 나한테 미쳐갖고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양반이요. 뭐, 애인은 내가 애인이라면은 딴 양반들이 삐져갖고 저기 선글라스 쓴 거 삐져갖고 간다. 애인 있는 거. 안 가? 괜찮아? 이해할 수 있겠어? 애인 있든지 말든지 이해하겠어? 그래야. 그 남자는 어쨌든 간 여자는 서방이 밖에 나가면은 그냥 가는 값다리고 들어오면 내 거를 생각하고 웬만하면 안 들어오는 게 좋다고 생각해야 돼. 밥 챙기기도 귀찮고 뺨볕에 굽을 때 갖고 밥 한다니까 힘들고 하니까는 애인은 들어들어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좋아. 그래야. 그래도 반은 맞췄으면 10만원은 필요 없고 5만원은 줘라 그래 반은
맞췄잖냐. 고마워, 오빠. 5만 원 좀 이따 너희 신청곡 하나만 해갖고 좀 주면 안 될까? 야, 미쳤는 같다. 여기까지 뭐 하려고 그러는데 떼한 것에 왔는가 몰라. 5만 원. 아이고. 넌 뭐냐? 장사꾼처럼 왔다 갔다 돌아치지 마라. 예? 네가 그거 얘기한다고 내가 그거 팔 줄 알지? 안 팔거든? 참, 난 그런 짓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. 다른 닭살이 들은 막 이렇게 힘쳐주잖아. 야, 그거 줘봐라 이러고 팔거든? 난 그런 짓 아니야. 왜냐면 좀 이따 어쨌든 살 거거든. 지금 안 해도 되거든. 난 노래할게요. 그치? 그 다음 노래가 뭘로 되겠냐? 서울로 가는 뭐라고? 서울로 가는 소. 소? 소는 촌에서 살아야 되니까 난 그건 나중에 내가 서울 가서 불러줄게. 소는 촌에서 살아야 돼. 혹시 아이고. 자, 그러면 거기 준비되어 있는 것 중에 다른 거 오빠야 신청곡 하나 해. 꼭 해야 돼. 그냥 가면 나 5만 원 놓치는 거니까 배가 아파 죽을 것 같아. 알았지? 자, 준비됐으면 가자. 어이시고. 더워 죽겠으니까 대관령 가자. 어이시고.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다들 저렇게 힘들어서 더워서 저렇게 고생들 하는데 내가 대관령에 보내주면 거기는 아직도 저녁이 되면은 굶을 땐다 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거기 보내줬네. 그런 거 보면은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진 않은 것 같아. 그치? 한번 크리스마스가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가 다와가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. 맞지요? 그래요. 지금 매미도 벌써 막 울고. 근데 크리스마스 금방 온다니까. 더워요? 더워? 여봐, 붙이.
정치 붙이는 양반 덥냐고. 어디 돌아보는가, 이쁜 언니야. 어, 더워? 더워. 내가 붙이면, 부채 붙이면 그 팔이 더 덥겠다. 그치? 자, 더우면은 여기 선풍기 해놨어. 너 듣고 싶은 노래 없지요? 있어요. 신청할게요. 뭐 있어요? 사는 동안. 사는, 어머,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. 자기는 어찌 이렇게 나랑 이렇게 쫙쫙 들러받는가 모르겠어. 누가 그러더라고. 나, 내가 그 얘기 했지. 앞에 있는 사람한테 앉으려고 5만원 내고 신청곡 하는겨? 아, 진짜. 아, 별꼴이야, 정말. 고마워. 고마워. 사는 동안. 저것들 여태까지 뭔 얘기 들었냐? 사는 동안이라 하잖아. 내가 사는 동안이라는 노래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창곡이에요.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. 테레비에 방송 나가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를 뽑아라 딱 그러면은 사는 동안.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. 준비됐나, 용팔아? 너 졸리냐? 에? 졸리냐? 너 갱년기 걸렸냐? 왜 어저께 술 먹어 다만 갔다 왔냐? 너 애가 왜 이렇게 비실비실하냐? 힘세? 좀 이따가 너랑 나랑 여기서 한판 뛰고 두들기자. 안 되겠다, 네가 애가 비실비실해갖고. 알겠지? 알통 있어? 나 알통에 한 번만 매달려보면 안 될까? 에? 오늘 아무도 없는데 니 한번 여기서 한번 내가 매달려 볼게. 알통에 한번 내 알통 줘봐. 힙! 힙! 자, 사는 동안 준비됐으면 가자. 얼씨구.
인기야. 엄마 누구요? 딸이요? 딸이요. 이게 딸이니까 돈 주지. 그치? 나도 우리 엄마한테만 돈 주지 시어머니한테 돈 안 주거든. 어, 그치? 딸이니까 주는 게 시어머니한테는 안 주지. 아이고, 시어머니한테 그치? 시어머니가 없어서 못 줘. 내가 오늘부터 시어머니 하면 안 될까? 이봐 아가, 내가 시어머니 하면 안 될까? 아가 생각해 볼래? 그럴까? 내 아들이 하나 있거든. 장가를 못 보내갖고 용팔아 일로 와봐. 우리 아들이 지금 장가를 못 가서 내가 시어머니 할 테니까는 나는 많이도 필요 없다. 우리 아들한테 내가 우리 아들 데려가면 평생 여성 공짜로 먹게 해줄게. 네? 아니 뭐 이렇게 소스라치냐? 에 괜찮어. 물건도 싫어하고 그게 쓸만하다니까. 요즘 이게 안 되면 집 나간다 하더만 이것만 되면 두드러패도 같이 산다 하더라. 아니야. 안 돼. 엄마 딸내미 일로다 보내면 안 될까? 사돈 맞을 생각 없어? 그냥 물에 또 들어갔어 누가? 말도 지지리도 안 듣네. 아이고 세상에. 엄마가 내가 그걸 줬더만은 다시 갖고 오는데 제 사실을 아까부터 내가 왜 저 엄마 옆에만 가까이 갔는 줄 알아? 저 엄마가 딴 양반들은 박수를 치라고 치고 노래가 나와도 치고 왜 그랴? 누가 보면 내가 야가 빠져갖고 일부러 다 깨인다고 여쭈었는 줄 알잖아. 내가 꼬시려고 줬는 줄 아네. 엄마 그 연아 자꾸 끄적거리면 나 또 그것도 주는 줄 알고 애가 자꾸 그런단 말이야. 원래 이쁘다 이쁘다 하면 시험 잡아뜯듯이 자꾸 주면 돈 들고 있으면 그것도 주는 줄 알고 자꾸 거기만 쳐다본다니까. 얼른 오나 알았지? 고마워 언니야. 그래 용팔아 우리 신나게 여기서 님의 등불로다가 한판 놀아주자. 1-3번에 보면은 있으라 님의 등불 있어. 님의 등불로다가 한번 왜냐면 땀이 나든 뭐가 나든 그래도 한판 놀아주는 재미가 있어야지. 내가 오늘 이놈 하도 눈이 따가워갖고 내가 눈에다가 화장 안 하고 왔는데도 응? 묶으라고? 나는 머리를 안 묶는 이유가 있네. 내가 내 아무리 그래도 내 여기 안 묶는 이유가 뭔지 알아?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속을 얼마나 썩히는데 우리 엄마가 헌건 날 아랫목에다가 비계 이거 목 붙임 메고 이거 뒤집어 쓰고 이러고 누워있더라고. 근데 나는 있잖아 묶으면 땀 흐르는 거 나도 알지. 근데 갑자기 이것만 묶으면 이상하게 내가 이 양반들이 내 말을 안 들어갖고 내가 묶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우리 엄마가 내가 아버지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몇 개 가서 라면 사가지고 먹고 막 이러잖아. 라면 스프 뜯어먹고 싶어갖고 그래갖고 하면은 허건나 그러고서 소주 대병 갖다가 뒤안에 1분 두줄라 그런 거 쏟아 붓고 난 다음에 엿바꿔 먹고 이러니까 허건나 가서 이거 드러내고서 뒤에 드러내 있더라고. 그래서 내가 안 묵네. 그래서 안 묵네. 용팔아 저기 좀만 더 가자. 그래서 안 묵고 나는 이거를. 니랑 나랑 님의 눈꼴 해갖고 한판 두들겨서 놀고 그래도 놀아줘야지. 그래도 여기서 그래도 인기는 네가 질 있다는데 요즘엔 너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. 소문 났긴 났는가 보다. 네가 돈 벌어가지고 다방 다 가는데 소문이 났는가. 요즘엔 용팔이 인기가 별로 없대. 내가 알아서 할게. 용팔아 오늘은 너무 덥잖아. 이거는 숨이 막혀. 얘는 있잖아 막으면 숨이 막히니까 오늘은 바람이 잘 통하는 거 있잖아 망사. 네가 망사 팬티 입은 여자를 좋아한다 카대. 빨간색 망사.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좀 이쁘게. 왜냐면 네가 요즘에 인기가 떨어지더라고. 너를 별로 사람들이 안 찾더라고. 왜냐면 네가 소문 났더라고. 다방에 가서 커피나 사쳐 먹고.
학원들 밤이면 카페 가서 술이나 먹고 집으로다가 커피 배달시켜서 소주나 먹고 막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. 비 오는 날 커피 사러 나가기, 뭐지 술 사러 나가기 싫으니까 다방 야가 빠져갖고요. 다방에 있다 커피 시켜갖고 술 사갖고 오라 했대요. 용팔이가요? 아니요. 그럼 내가 녹음 시켜놓은 거 있는데 들려줄까? 예. 용팔아. 인사해야지 그래도. 내 그거 준비됐냐? 어. 용팔아. 그런 거 해놓은 거 아니야. 사람이 그 선풍기 들이대는 거 절로 취할. 사람은 있잖아. 그래 간사하게 세상을 살면 못 써. 이 떼양볕에 아스팔트에다가 금 긋는 양반도 있어. 떼양볕에 어디 이거 갖고 쓰면 덥다고. 더우면 여기 물 이리 와봐. 목욕 시켜줄게. 용나 이리 와. 목욕 시켜줄게. 머리야 이거 목욕 시켜준다고. 어 이리 와. 내 목욕 시켜줄게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엎드려봐. 엎드려봐 여기. 엎드려. 엎드려. 자, 요파리 목욕시키면 좋겠다는 사람 박수. 자, 엎드려. 사람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야지. 내가 시원하게 해주는 게 엎드려. 내 등목 시켜줄게. 거기에 엎드리면 안 돼. 여기 엎드려야지. 자 엎드려. 그치. 네가 말을 안 들어갖고 요즘에 아주 저 용파리 요즘 말을 안 들어갖고 막 있잖아요 진짜. 내 말이 맞냐 안 맞냐? 우리 식구들 용팔이 말 안 듣는 거 맞다 생각하면 박수. 냉장고 안에 음료수 들어오면 지 혼자 다 먹고 허번 날 부르면 어디 갔나 하면 화장실 갔어. 미쳤구나? 제정신이 아니구나. 용팔이가 그렇게 좋으면 그 이빨 좀 뽑아서 용팔이 줘라. 자, 님의 등불 준비됐냐? 준비됐으면 가자. 세 개 땡겨라.
열심히 분찰하고 알아서 오빠 가. 조심히 가. 내일 또 와. 응, 그래. 나는 오빠 같은 사람만 맨날 왔으면 좋겠어. 우리 동네 양반들은 요즘에 경기가 어려운데 오빠 고마워. 가다가 꿈속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네. 생리는가? 아니지? 괜히 눈 가려놓고 눈 속에서 눈물 그렁그렁 하고 이런 건 아니지? 괜찮네. 자,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? 한 잔에? 안 그러면 내가 한 잔에 한 판 하려고 머리 갖고 왔네. 응. 내가 머리야. 응? 머리야. 이별? 그야 이별하자. 예? 세월아 친구처럼 알았어 해줄게. 한 잔에 해고 해줄게. 내가 오늘 한 잔에 하려고 뭘 하나 갖고 왔다. 내가 오늘 일부러다가 한 잔에 하려고 뭘 갖고 왔다. 어디 갔냐 그거? 소주병 어디 갔냐? 예? 내가 어저께 두 병 원샷 했잖아. 한 잔에 하려고. 니들 한 잔에 준비해라. 오했다. 내가 어저께 밤에 한 병, 오늘 아침에 한 병, 내가 두 병 원샷했다. 그리고 그 쬐깐한 거 어디 갔냐? 쬐깐한 거. 땅콩 그 쬐깐한 거 어디가? 소주병 있던 거. 그 네모난 거 쬐깐한 거 있잖아. 내가 엊그제 한 잔 한 거. 아, 누가 보면 내가 술꾼인 줄 알지. 난 박하수도 못 먹네. 난 박하수도 못 먹어. 근데 요거를 내가 한 잔을 하려고 지금 만들었는데 술을 진짜 좋아하는 양반 이거 한 세 개만 더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? 이거 만드는데 내가 뭘로 만들었는 줄 알아? 이거 만들려고 내가 장아찌를 일부러 담았다. 소주 넣으려고, 소주병 만들려고. 내가 고추 장아찌를 일부러다가 담갔다. 내가 이 더운데 소주병 만들려고. 아이고 참. 깻잎 장아찌, 고추 장아찌 이렇게 담갔어 엄마. 비법 가르쳐줄까? 내 지금부터 노래 부르지 말고 장아찌 만드는 비법이 나을까? 자, 니들 한 잔에 준비했냐? 한 잔에 준비하는 사이에 세월아 친구처럼 먼저 한 곡 해주고. 세월아 친구처럼 누구 노래인지 아시지요? 몰라? 모르면 지금부터 배워. 엄마, 세월아 친구처럼이 내 노래야. 근데 목소리가 이쁘게 잘 안 나오고 이러면 거지가 돼가지고 희한한 목소리가 자꾸 나와요. 세월아 친구처럼 글을 내가 썼네. 저게 내 소원이 들어있네. 세월하고 나하고 거지가 돼갖고 각설이를 하든 가수를 하든 그냥 친구처럼 늙어가려고 내가 저 노래를 만들었다네. 이승현이라는 가수로도 움직이는데 많이 사랑해주시 엄마. 딴 양반들 들었어 안 들었어? 내가 자기 안 보고 얘기한다고 말을 어딜 쳐다보고서 내 지금 얘기하고 있나? 내 그럴 줄 알고 여기 보고 얘기했네. 내 귀가 엄청 밝거든. 내가 세월아 친구처럼 누가 썼다 하더나? 내 이름이 뭐요? 사문진. 내문진이 내 이름이 사문진이요? 개 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자, 세월아 친구처럼 이승현 작사 유신지 작곡 노래는 원곡 가수 이승현이 품바 가수 오만원이가 부릅니다. 세월과 친구처럼 행복하게 사세요. 세월아, 세월아, 날 두고 어디로 가나. 머리를 따라 가는 발길 저를만 두었구나. 어차피 Oh.
다음은 우리 나영이 가수 준비하고 있어요. 우리 예쁜이 가수 나영이 가수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예. 세월아 내월아 날 두고 어디로 가나 너를 따라 가는 발길 꼭 이거 만들어봐. 세 개가 모자라. 한 잔에 준비됐냐? 자, 그리고 이제 한 잔에 끝나면 지금 이제 오래 기다렸어요. 지금 몇 시나 됐냐? 9시 9분, 10시 9분이겠지. 9시 50분? 10시 아직 안 됐어? 10시 전에 어쨌든 마치려고 나 엄청나게 했었다. 우리 용이 빨리 기다리는 양반들. 혹시나 용이 못 보고 가면은 내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나름대로 다 열심히 했네. 자, 네? 나도 입어? 그래. 모처럼만 해도 나도 한번 입어보자. 나 목에 걸치면 안 될까? 니들이. 나는 5만원이가 더 잘 어울린다 하던데 누가 그러는데. 날 죽여라. 누가 그러는데 나는 5만원이가 더 잘 어울린다 하던데 이게 잘 어울려? 나 이때 이런 거 입으면 이상하게 통아저씨 춤이야 이런 거 나오더라. 나는 이제 멀쩡하게 입다 말도 이상한 거 입히면 이런 거 입히면 막 이러더라 나는. 협찬받았잖아. 협찬받았어? 성남 모란시장에서? 모란시장에 목 빼바지 아줌마가 협찬해줬대요. 우리 오걸스한테 주라고. 이슬이? 이슬이 입힐게요. 이슬아 네 거 어쨌어? 언니가 먼저 이슬이가 입어야 된대. 그럼 네가 대신 입을래? 잠깐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네. 여봐 젊은이 둘이 언제 왔는가? 방금 왔지? 혹시 지갑에 돈 5,000원 있는가? 지갑이 없나? 그래 카드만 들고 다니는가? 카드에 한도 10,000원 이상 되는가? 그냥 그럼 어떻게 이모들이 춤을 추는데 맨 입으로 다 구경만 해보겠다는 얘기인가 지금? 어머나 아니야 자기야 그런 거 아닌데 웬 전 재산을 다 끄잡아내는가? 세상에 어쩌려고 전 재산을 끄잡아내. 내일 담배감은 있어? 괜찮아? 봤지? 삼촌들 하는 거 봤지? 뭐니 뭐니 해도 엿장수한테 쓰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된다네. 그래야지 하버드대도 갈 수 있고 취직도 잘 돼. 알겠는가? 박수 한번 줘요. 자 준비됐으면 한 잔에 가자. 한 잔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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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잔에
니들 거기서 술 냄새 나제? 내가 그거 일부러 안 썩, 안 씻어갖고 그냥 술 냄새 나게 들고 왔다. 왜냐면 내가 일부러다가 술병 안 씻어갖고 니들 술 냄새 맡으라고 했잖아. 센 거 들고 왔거든? 진짜 오늘 너무 섹시하다. 용팔이한테 뺏기라 할걸 그랬는 거 아니야? 어우, 세상에. 잘못했다 가면 쓰고 노래할 걸 그랬는 거 아니야? 자, 이제 진짜 우리 나영이 가서 이제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? 없지? 있어. 아가. 니 누가 그리 가르치 그러? 원점? 아, 난 지금 원점 오늘 알아서 원점 마지막 하고 나영이 준비해. 너 말이다. 에이라고 여기 앉았지. 그러면 다리 오므리고 있어. 다리 오므리고 있어야지. 안 돼. 여기가 심장이 약하고 애가 먹성이 좋아서 잘못하면은 저 뒤에 있는 거 갖다가 툭 잘라갖고 오빠가 더 먹을 수도 있어요. 애 목성이 좋아갖고 근데 오늘 얘가 배가 아직도 고플란가 모르겠네. 그치? 다리 옹구리라면 나올까? 오므리라 할까? 안 옹구리면 안 나온디야 애가. 심장 뛴다고 다리 오므리랴. 그렇지. 다른 자세를 구경하라 하네. 그래 우리 나영이 가서 아시죠? 너무너무 이쁘지요? 너무너무 이쁘고요. 나는 진짜 어떤 때는 쟤를 집에 데리고 갈 때 누가 업고 가는 거 아닌가 뒤에 쳐다보네. 누가 하나 가서 이렇게 비누포대로다가 누가 업고 갈까 싶어 불안할 정도로다. 그렇게 이뻐요. 너무너무 잘하니까 우리 나영이 가수 많이 사랑해주고요.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시험을 드리려고 노력한 5만원 품바였습니다. 늘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